그럼 질병의 원인은 뭡니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질병의 원인은 뭐예요? 자신 있게 얘기를 해야지. 어떤 분들은 스트레스라고 하기고, 어떤 분들은 기화산소, 또 정확하게 요일을 질병 요일을 깨닫는 분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복부, 네? 복부가스. 복부가스. 또 질병 원인을 아신 분. 순환.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마음 좋아요? 카르마. 부정적 사고. 카르마. 카르마. 생각. 또 생각? 그럼 뭐 다 뭐 틀린 건 아니에요. 다 맞는 얘기예요. 복부가스, 기화산소, 스트레스, 마음, 뭐 카르마, 생각. 다 질병의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의식이 상당히 높아요, 지금. 왜 그러냐면 현대의학에서는 질병 원인을 뭐라고 해요? 뭐 세균이래요, 세균성. 그러니까 항생제 쓰고 하잖아요. 바이러스 막 이런 거. 이것도 틀린 건 아니지. 뭐 간접적으로 이제 면역이 탁 떨어졌을 때 이게 활성화가 되니까 틀렸다고는 볼 수 없어, 그것도. 그렇죠? 세균설. 근데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우리 세균을 마셔도 병이 안 걸려. 또 실험을 했단 말이야, 실제. 바이러스 균을 먹어도 안 걸린단 말이지. 면역이 강한 사람은. 그건 근본 원인이라고 볼 수가 없죠. 다 이제 이거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 근데 어떤 게 좀 지배적인 것인가? 근본 원인이 뭔가? 마음이 제일 큰 것이고, 일단. 마음. 마음으로 인해가지고 이제 면역이 떨어지는 거니까. 그 중에서 이제 이 생각도 마찬가지죠. 어떤 하나의 생각이 134비트라 했죠? 이 하나의 그린 파일이 하나의 생각이 여러분의 몸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한다고 그랬죠. 이 생각 하나가. 이걸 딱 깨달아야 돼, 일단. 부정적인 생각 하나가, 예를 들어 안 좋았던 일을 한번 딱 떠올린다든가, 누굴 증오하는 마음 하나가 딱 올라왔다든가, 확 한번 딱 나왔다든가, 하나 그 찰나 그 파일 하나가 여러분들을 죽이는 거야. 병을 들게 만들고, 고통을 빠뜨리는 파일 하나가. 그러면 스트레스 딱 받았다? 그 파일 하나가 딱 떠올라왔어. 가고 안 좋았던 기억이 딱 떠올라왔어. 그와 동시에, 여러분들에게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착 분비가 되어버려, 그냥. 다량으로. 그러면 어떻게 돼? 가장 먼저 장으로 가는 혈액을 탁 막아버려, 장으로. 그러니까 소화가 안 되고 불편하고 가스 만들어지고, 그래서 복부가스가 만들어, 복부 문제가 생겨. 복부가 탁 만져가지고 속이 착 안 들어간다. 쫙 만져, 복대동맥까지 만져져야 되는데 안 만져진다. 이거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여러분들이 몸을 지배하고 있어, 아직까지. 스트레스 과잉.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우리가 풀어줘가지고, 이제 기와 혈을, 코르티솔 호르몬을 없애는 거예요. 막 긴장될 건 풀어주는 활동이 치유 과정이라고. 또, 뇌로 가는 혈관을 막아본다, 그치? 대뇌로 가는 거. 대뇌로 가는 혈관을 딱 막아버려. 그 코르티솔 호르몬이. 여러분, 이 사고가 없어, 기억력도 없어지고, 헌침 도구가 생겨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은 상태에서 아무리 명상한다고 해봐야 되겠어요? 헌침이 생기고, 뭐, 내력이 떨어지고, 분별이 안 되는데, 알아차림이 안 되는데? 그렇죠? 알아차림이 안 돼. 내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마음이 이제 근본적인 원인이다, 이거는 현대의학으로 봤을 때는, 그게 맞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것 자체도 현대 과학에, 현대 의학에서는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암 원인이 마음이다, 이렇게 연구해놓은 그, 혹시 그런 논문이나 보건복지부 기사, 뭐, 도표를 본 적 있나요?
나 이거 깜짝 놀랐는데 이제 박사학위 논문을 쓸 때 마음이 나는 마음이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칠 것이다 현대 저기 보건복지부에서 판단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없는 거예요. 암 원인을 찾아보는 결과 한번 찾아보시라고 마음이라고 해놓은 데가 있는가? 발암 물질이 주요 담배를 피워서 그렇다 뭐 탄 음식을 먹어서 그랬다 전부 다 그 물질에서 찾아 마음에서 찾는 건 없어. 이걸 보고 야 큰일 났구나 늘 생각했어요. 암 원인은 지금은 좀 많이 바뀌었어요. 한 뭐 60-70%는 마음이 원인이다 이렇게 예,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서양에서는 암 환자를 치유할 수 있는 마음 치유과가 별도로 있다고 그래. 암 치유한데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아직 받아들이지 않고 있지만 아, 이 마음을 치유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걸 알았기 때문에 병원에서 이 마음 치유과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암 치유를 위해서 이 빨리 우리나라를 받아들여야 돼. 마음을 바꾸지 않고서는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왜? 아무리 좋은 치료를 받고 한다 하더라도 이 생각 하나가 또 안 좋은 생각을 해버려. 또 호르몬이 나와. 또 막아버려. 이거 어떻게 치유가 되는데? 그렇죠? 이거 평날 여러분들이 뭐 약을 먹고 뭐 보약을 먹고 해도 치유가 안 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음 하나 때문에 그런 마음. 이 마음이라는 것은 그럼 어디서 옵니까? 똑같은 뭐 일을 당해도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 똑같은 뺨을 딱 누구한테 맞았다고 합시다. 그러네. 아니면 누구한테 뭐 모욕을 당했다든가 뭐 이럴 때 똑같은 사람이라도 반응이 완전히 달라. 어떤 사람은 이렇게 뺨을 하나 딱 때렸다든가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 어떤 반응을 할까? 그거는 이제 도인이고 도인. 그 정도 되면은 이제 마음이 없어지는 사람이야. 너 뺨을 하나 딱 때렸는데 경락을 떨어져서 감사합니다. 이 정도 이렇게 나오는 사람 같으면 이제 해탈 경제 이런 사람이기면 그 이제 예수님도 그랬죠. 예수님도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을 때려라 뭐 이게 나오죠. 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견성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나와. 그렇죠? 그런데 일반 중생들은 어떨까? 감히 네가 내 뺨을 때려, 네 자존심을 해가지고 이제 주먹으로 나가겠지. 주먹이나 발길질이 나가겠죠. 치고받고 네? 불명한 사실이죠. 그냥 똑같은 정보를 들어도 우리는 그 정보 속에서 하고 있잖아요. 뉴스도 들어야 되고 누구 얘기도 들어야 되고 다른 사람을 부딪히기도 해야 되고. 그런데 이제 공성에 터득한 사람들은 어때?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단 말이지. 나의 공부로 받아들이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모든 현상을 나의 모습으로 보잖아. 그렇기 때문에 화가 절대 안 나고 오히려 감사한 마음을 일으킨단 말이야. 오히려. 그렇죠? 공성을 터득한 사람들은. 그런데 일반 중생들은 막 그대로 반응하죠. 그렇죠? 뭐 화를 내기로 한다든가.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스트레스 요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의 원인은 스트레스를 만드는 그 마음 상태가 뭐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뭐가 될까요? 그게 가르마예요. 가르마. 이게 업장이라고 업장. 이게 업장이 소멸된 사람들은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그리고 인과가 없어져 버린 거야. 인연이 화낼 이유가 없어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업장이 그러니까 이 불교 이론이 심오한 것은 그거예요. 현대 과학과 심리학을 뭐 이걸 다 능가하는 그런 진리를 가지고 있죠. 업장. 가르마. 이 가르마를 바꾸지 않고서는 업장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여러분들이 이 생로병사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거야. 하나도 벗어날 수 없어. 업장이 있는 한. 업장이란 건 다 그렇잖아. 뭐 시기 질투도 마찬가지 업장이잖아. 시기. 분노 뭐. 질투.
뭐 에고 감정 뭐 이런 게 전부 다 업장이잖아요. 여러분 무의식 속에 패러다임 한마디로 무의식 속에 여러분들이 그 패러다임을 말해 한마디로 업장은 부정적인 정서. 이거를 깨끗하게 소멸하지 않고서는 그 벗어날 수 없어. 이게 화두를 닦는다 해서 없어집니까? 이게 업장에? 뭐 사물 이치를 한번 깨우쳤다 해가지고 없어집니까? 이거 에너지 상태로 존재하는 거예요. 에너지 상태. 업장이란 것은. 여러분들은 이제 기 치료를 좀 해보면 알겠지만, 다 손으로 이렇게 스캔 한번 딱 하면 업장이 얼마나 있는가, 손에 다 나타나. 느낌으로 나타나 보는 거예요, 그냥. 에너지 상태로 여러분들이 몸에 나온 있다면 여러분들 스스로도 이제 그걸 예, 업장을 제거할 수 있도록 응? 가르마를 제거할 수 있도록 그 수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